자전거 페달 위에 두 다리를 얹고 전국 방방곡곡 떠나보는 색다른 여행.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서 자전거 탄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 가볼까요? 자전거와 함께 떠나볼 분들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멋지게 등장하는 세 사람이 오늘의 여행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잔인이지만 운동봉을 즐기고 있는 한민지라고 합니다. 선수 출신에 자전거를 교육하고 있는 박병석입니다. 선수 출신. 이 팀의 막내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높고 힘든 길이라도 위에 라이딩을 막을 수 없다. 악소리 나는 길들을 달리는 고수들이 모였습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쉼 없이 페달을 밟는 열정 가득한 세 사람. 누나 오늘 라이딩 코스가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어를 알겠느냐. 이각경 아나운서 스타일인데요. 지역도 모르는데 난 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네, 어, 99년생을 모를 수 있죠. 중국한 시의 타타타. 이 노래가 나올 줄 몰랐죠. 타타타. 아 타타타 명곡인데.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여행. 타고 타고 또 타며 춘천의 자연을 실감나게 즐겨볼 계획입니다. 아 좋습니다. 타. 타. 화이팅.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타타타 컨셉. 코끝을 간지리는 봄바람을 느끼며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 덕에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 발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아, 진짜 너무 좋겠네요. 아우, 햇살 좋죠. 오, 바람 불죠.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도 되게 좋네요. 자전거 도로 위엔 그림 같은 햇살이 내리쬐고요. 길도 너무 예쁘고 옆에 이렇게 한강이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 물결도 되게 잔잔한데 오늘 또 해가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비춰서 다이아몬드들이 아주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의암호를 따라 조성돼 산과 강, 하늘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 전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두세 시간 정도면 의암호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어 순환길이라고도 불립니다. 딱 좋네요, 코스가. 언덕이 없고 평지 위주여서 초보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호반의 도시라 라이딩 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호수가 있어서 굉장히 달리기도 좋습니다. 강변 따라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러면 또 일상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타타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컨셉이 타타타라 그랬는데 네. 타타타가 뭔가요? 아, 아직도 몰라요? 아, 노래잖아요. 자전거 타고 있죠? 자전거 타. 지금은 땅 위에서 자전거를 타지만 하늘에서도 탈 거고요. 하늘에서? 네. 그리고 우리에서도 탈 겁니다. 아, 육해공 갑니다. 타긴 네. 다 탄다는 얘기죠? 오, 오. 아, 요거 봤더니 두 번째 타인 것 같은데요.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도착. 가시죠. 가시죠. 짠. 오, 이겁니다. 케이블카. 우리는 케이블카를 탈 거예요. 하늘이 맞네요. 하늘길을 타고 이동하며 춘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 보기로 했는데요. 하늘 로고. 고. 무서워한다. 의암호에서 사막산 중턱까지 연결된 약 3.6km 길이의 케이블카. 아, 좋다. 호수 위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마치 물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너무 멋있다. 한눈에 이렇게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나오면서 볼 때는 되게 높다고 생각 안 들었는데 타니까 엄청 높은데요. 물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릴 시간입니다. 전망대에서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장난 아닌데요? 호수를 벗삼은 춘천의 도심이 눈에 들어찹니다. 올라와 보니까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너무 힐링되고 다음에 춘천 오면은 여기를 꼭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대가리! 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은 사진에 부르는데요. 가만히 서기만 해도 작품이 됩니다. 진짜 멋지네요. 둘, 셋.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우리가 결혼한 지 올해 4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40주년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앞이 확 지고 춘천 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게 속이 확 지어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제 사람에게도 인증사진은 필수. 춘천의 경치를 배경삼아 한 장 남겨봅니다. 춘천의 하늘을 즐겼으니 또다시 떠나볼 시간입니다. 특별한 길 하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오! 물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의암호 위로 난간을 설치해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입니다. 이 길을 달리면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자전거로 달릴 때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풍경입니다. 잘 해놨네요. 설마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먹으러?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때쯤은 당연히 들려줘야죠. 저희 식사하면 좋긴 한데 아직 라이딩할 거리도 많이 남았고 중간에 요깃거리 하기도 좋고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닭강정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닭강정이라뇨. 어머나. 어린어린. 라이딩도 식후경이죠. 한입 크기로 잘린 닭고기를 얇은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조청이 들어간 특별한 소스에 넣어 섞으면 달콤 바삭한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아, 맛있겠다. 아우, 아유. 화면인데도 저 맛이랑 향이 다 느껴져요. 의암호가 맛있겠다 보니까 라이딩 하시다가 이렇게 잠깐씩 들려서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여기 사셔서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간단히 좋죠. 드디어 닭강정을 맛볼 시간. 와! 너무 맛있겠다. 아, 제발 대신 빨리 먹어주세요.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꼬챙이 여기 있다. 파이팅! 파이팅! 닭인 것 같아. 한 입에 쏙 넣어보는 닭강정.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인데요. 중간에 밥을 먹고 라이딩을 하면 막 퍼지고 배부르면 잘 못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급 대신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속도를 즐기던 평소와는 달리 여유와 풍경을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작년 봄쯤에 서울에서 춘천 찍고 다시 돌아가는 코스로 한 200km 정도 가까이 훈련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침도 흘리고 콧물도 나고 마지막에 다 와서는 약간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침 흘리면서 이렇게 타는 것만 탔지 이런 라이드 처음 해본대요. 앞으로는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간식으로 배를 든든히 하고 다시 페달을 밟는 세 사람. 또 어떤 자연 풍경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나 그럼 마지막은 뭐 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도 타고 바람도 탔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타봐야죠. 아, 물에서 타는 거 잘 보았습니다. 정답, 유람선. 유람선. 맞죠? 유람선밖에 없어요. 마지막 타임이 나와요. 그러게요. 보트도 아니고 유람선? 유람선. 노 보이는데요, 노? 예? 유람선 아닙니다. 뭐죠? 오늘의 마지막 카! 바로 의암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카누입니다. 보통 카누가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자연을 체험하며 새로운 시선으로 춘천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다리 운동 했으니까 팔 운동도 해야죠, 그죠? 우리 합이 많이 타네요. 얼마나 안 빠질지 기대가 되는군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오, 호흡이 좋은데요? 잘해! 카누를 타고 의암호를 누비다 보니 어느새 물결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태양빛에 비치는 이 강물이 좀만 멍하게 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 같아요.
금빛물 같아서. 햇빛이나 달빛에 비추는 아른아른 거리는 불빛을 무슨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그러나, 윤슬. 이름도 예쁘죠? 네. 저녁 노을을 품에 안은 채 일렁이는 의암호의 모습. 낭만 가득한 이 풍경을 모두의 기억 속에 새겨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여행. 자, 저녁 먹으러 우리 이제 가보자. 마지막 이제. 춘천의 밤에 특별한 감성을 더해줄 공간을 찾았습니다. 캠핑을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곳이 이번 여행의 마침표를 찍을 곳입니다. 와, 너무 아늑하다. 와, 대박. 와, 이런 식당이. 너무 좋다. 가보고 싶어. 참나무 향 가득한 훈제 고기부터 새우, 채소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음식 한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야, 진짜 제대로 즐기시겠는데요? 새우에, 베이컨 마리에, 삼겹살까지. 너무 많이 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또 육커버리로. 자전거로 달리고 난 후에 먹는 고기는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데요. 그래서 라이더들의 영혼의 음식이기도 하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들. 근데 먹는 것도 다양한데 색깔도 진짜 엄청 다양해서. 너무 예쁘지? 드디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잘 익은 고기를 입에 넣어봅니다. 자전거 타고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와서 세 가지를 다 하고 와서 먹으니까 그냥 와서 먹었을 때보다 고기가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타! 화이팅! 타고 또 타며 즐겨본 춘천 여행. 특별한 하루를 원한다면 지금 떠나보세요.